오피셜 이슈톡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녀가고 나서 네. 이제 뭐 우리 성장 산업들 중에 자동차 또 전기차, 그렇죠. 2차 전지, 이 배터리 사업까지 좀 앞으로 좀 기대감을 모으게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 삼성 SDI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하방 압력을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삼성 SDI 지금 미국에 이제 진출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 합작 얘기겠죠. 네. 이거 뭐 새로운 건 아니고요. 작년 뭐 말에 이제 한 번 나왔죠. 그래서 네. 이제 뭐 조인트 벤처를 지금 설립을 해서 간다 그러는데, 야 이번에 보니까 뭐 삼성하고 현대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적인 정치적 어떤 이 포지션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네. 인디애나 공화당 주거든요. 여기에 지금 러스트 벨트 안에 있는 예, 뭐 그러니까 조지아는 썬 벨트고 여기 러스트 벨트인데 네. 러스트 벨트에 이제 표들이 공화당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그것을 이제 다시 갖고 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주 가려운 것을 아주 싹 잘 긁어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뭐 어떻게 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스텔란티스. 지금 14개의 완성차 업체가 만든 그룹이죠. 네네. 거기와 같이 해서 지금 23기가와트 아워 규모의 지금 전기차 배터리 셀 모듈 생산 공장을 만들겠다. 네.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조인트 벤처를 한다. 이것이 지금 뭐 큰 구상이고요. 여기서 나온 배터리들은 전수 멕시코와 근처에 있는 공장들의 캐나다죠. 캐나다에 공급이 되면서 새로운 전기 플랫폼 차들에 다 이제 공급을 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네.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 자 이거 굉장히 호재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 지금 5만 9천 원 지금 내려왔 59만 원으로 지금 내려왔거든요. 네. 자 이렇게 왜 호재인데도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느냐? 뭐 첫 번째 뭐 이거는 뭐 새로운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네. 워낙 지금 배터리 쪽에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금 뭐 가파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내재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 보시면은 딱 스텔란티스에게만 지금 공급하는 부분들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거 확장성이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기업 간에 지금 이합집산이 파트너십이 굉장히 지금 핫 이슈였잖아요. 네. 거의 완성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네. 더 우리가 말하는 이 생산이 확대되고 성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로 만족해야 돼? 뭐 등등. 그다음에 특히 지금 전기차 양산을 위해서는 지금 배터리 양산 계약이 거진 다 지금 끝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시장이 좀 시큰둥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조금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기본적으로 자동차 반도체의 아주 수급 상황이 호전되기 전까지는 네네. 배터리에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아직도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해서요 네. 아직도 가져가야 되는 그런 뭐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뭐 삼성 SDI에 국한한 얘기만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2차 전지 전반적인 우리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봐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 오늘 삼성 SDI를 좀 포커싱을 하다 보면 네. 그래도 이 와중에 그래도 뭐 BMW 같은 경우에 이제 배터리 전략에 그렇죠. 마침 우리 그 삼성 SDI 그 원통형 배터리가 네. 부합되는 그런 소식들은 계속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거든요. 좋죠. 근데 네. 이제 BMW는 각형만 썼거든요. 네, 근데 네. 여기서 뭐를 봤냐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제 뭐 연비를 그리고 다음에 모든 지금 뭐 인공지능부터 해서 자율주행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CPU가 필요한데 네. 거기에 이제 맞는 게 각형보다는 원통형이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신형 전기차 플랫폼인 노예 클래스에 이거를 집어넣겠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 원통형으로 BMW하고 지금 거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는 좀 SDI 하나거든요. 물론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파나소닉도 그렇고 삼성 SDI 다 이제 이런 원통형을 하긴 합니다만은 BMW와 각별한 그런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SDI가 다시 한번 이제 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다면은
지금 BMW도 지금 배터리에 관해서는 네. 뭐 품질이 뭐 우선이겠습니다만은 안정적인 공급을 원하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굉장히 지금 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이유는 이겁니다. BMW의 목표는 뭐냐면 배터리의 탑재량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아주 고급으로 만들어서 뭐 이게 사실 배터리라는 게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네. 자주 갈아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양이 준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진짜로 뭐 좋은 거냐? 진짜 빚 좋은 개설구가 되는 거 아니냐는 또 전문가들의 의심스러운 눈치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계속적으로 지금 SDI의 주가들을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아주 밑바닥에 흐르는 기술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 원통형을 채택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왜 폭스바겐은 또 각형을 또 사용하겠다고 네. 2030년까지 이렇게 그 배터리의 종류에 따라서 채택하는 또 이유들이 있겠죠. 각 자동차 그룹들마다. 아니, 네. 일단은 이제 플랫폼을 어떻게 만드느냐입니다. 그래서 원통하고 각형이 지금 다른 게 공간 활용이 확실히 각형이 좋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하지만 그렇다면은 연비 그러니까 얼만큼 배터리를 잘 장악을 하느냐 이 부분은 원통형이 지금 뭐 나을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요. 세계 1위 하는 CATL이 그러면 원통형을 못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거기서 네. 다 합니다. 하는데 지금 관계상에서 봤을 때 BMW와 지금 SDI의 그런 뭐 좋은 점 아마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든 그 측근들한테 얘기를 한번 하지 않았겠어요? 이것도 방한 때 나온 얘기거든요. 네네. 우리 SDI 좀 많이 좀 팔아주세요. 뭐 이제 이거는 하는 거거든요. 밥 먹으면서 와인 한 잔 먹으면서 하는 네. 얘기들이니까 등등 좋은 얘기들이 지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름도 없어요. 네. 조인트 벤치 이름을 먹고 어디다 얼만큼 하는지 구체적인 거 하나도 안 나왔는데 2025년 전에 생산을 해야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네. 2025년도에 무역법에 따라서 미국산이라고 찍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부품 60% 이상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양산 체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3년도 안 남았단 말이죠. 그 사이에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점도 지금 빅퀘스천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네. 어쨌거나 이제 지금 오늘 미국장이 이제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빠지는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SDI 케이스로만 본다면은 이제 전문가들이 되셔갖고 한꺼풀씩 꺾어서 들어가서 아니다 싶으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또 뭐 현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매도세로 돌아가는 것들이 있어서 네. 확실한 거 아니면은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듯한 모습들이 많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말씀하셨지만 미국 내 공장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다른 또 K배터리 업체들을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앞으로 좀 진출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가야 될지. 아니 뭐 네. 다른 회사들은 뭐 포드하고도 합작해서 하고 그러는데 사실 SDI가 미국 진출에 대해서는 뭐 사실 투자 계획이 좀 뒤쳐져 있는데 네. 이제 이걸로 이제 그림표가 굉장히 이제 뭐 꽉 차는 부분들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터리는 진짜 이거는 지금 뭐 죽기 아니면 살기에 생존 경쟁이 지금 비롯되고 있고요. 네. 결국은 배터리에서 여러분 투자의 중심이 돼야 되는 부분은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갖고 가는 방향이 네. 내재화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재화가 얼마만큼의 내재화인가가 가장 큰 사실 뭐 이 주가의 움직임에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네. 전기차 양산 계획이 나오는 순간부터 배터리 투자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뭐 진짜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짤 건가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텀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그런 투자의 패턴을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SK온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뭐 미국 쪽에 뭐 공장 그렇죠? 구축 계획들이 있죠. 뭐 계획들 이제 많고 뭐 다들 지금 들어가고 뭐 네. 지금 완성차 업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터리가 이제 배터리 단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완성차 업체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완성차와 배터리 업체 그 기업 간의 파트너십은 이제 완성 단계에 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큰 지금 뭐 파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아까 그 초반에 말씀해 주신 부분, 그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되면 네. 2차 전지 역량 배터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내에 있는 소재 업체들과 또 이런 셀 업체들의 어떤 좀 차이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지적인 것 같고요. 사실 원자재 가격을 이제 급등하는 게 뭐 한 2년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얼마만큼 배터리에 전가시키느냐, 가격 결정권과 전이력이 지금 말씀하신 중소업체들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국가의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태계 자체 내에서 지원하는 부분, 특히 뭐 독특한 기술로 이제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전고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은 배터리가 어떻게 진화될지는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면보다는 실적을 내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것이 훨씬 배터리에서는 좋은,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게 이런 큰 완성업체와 공급 계약을 맺는 부분, 이것들을 따라서 지금 가시는 그런 산업의 진입 초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지금 현실적으로 미국을 안 갈 수가 없는, 북미 시장을 진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미국, 네. 중국, 유럽 3대 시장에 지금 다 들어가야 네, 되는데 네. 지금 미국은 그렇게 2025년부터 또 이제 쉴드를 치기 시작하고 지금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생태계 안에서 어떻게 리전에 적응을 하느냐. 숙제 중에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남아 있는 우리 국내의 공장과 그 기업들의 지금 남아 있는 그 제작 상황은 어떻게 또 이런 상황들을 대처해야 될까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선수 친 게 오늘 현대차가 굉장히 큰 또 발표를 했어요. 62조를 국내에만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가 사실 전기차 허브로 크는데 있어서 뭐 그 전날 발표하는 데는 이랬어요. 외국에 투자하는 거는 결국은 한국에서의 수요도 일어난다는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한 발은 더 나가서 63조네요. 63조를 국내에게 오롯이 지금 투자한다 이런 부분들이 왔는데 이 물결 굉장히 지금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외국으로 나가는 부분들도 많았지만 지금 뭐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어떤 시책에 맞춰서 지금 국내 투자도 올라가는 부분, 네. 결국 이건 양질의 일자리로 선순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큰 기업들이, 현금 유동성이 좋은 기업들이 이런 밑자락을 깔아주는 역할은 굉장히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